우리에게 쓰는 첫 편지 가자고 했다. 들은 말이야 많고 많지만 뇌리에 박인 또렷한 말은 갑시다 그 말. 못 이긴 척 따라 나서는 내사 늘 따라지었고 형님하고 전화 걸려오면 그랬고 신발끈 죄어 매라는 소린 줄 알아들어야 했다. 물 건너 딴 나라야 철조만 넣어 삼수 갑산이라 다름없고 꽃 폈으니 그저 가까운 산천이라도 둘러보잔 말 한마디 없이 언제나 광장 아니면 그 사람 바람이 귀를 때리거나 안전 길바닥 대우 끓거나 차갑거나 갑시다 하면 오로지 사람 빼곡한 광장 아니면 거의 그렇게 광춘 아우와 함께 미적지근한 나 따위를 기어이 이끌어가는 네가 늘 선생이었고 선배였다 내게는 분명 그랬다. 어떤 이는 너를 두고 싸가지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맨 앞에 설 깜냥이 되느냐며 깎아내려서 세상의 입들이 부질없이 구시렁거리는 사이 너는 툭툭 털고 저만치 나아가 벌써 깃발 곧게 세웠다. 살다 들으는 골방 붙박여 빌어먹을 세상 어찌 해볼 도리 없어 머리카락 한 움큼씩 쥐어 뜯기도 했는지는 몰라도 내 기억 너는 모르지 소리치며 뜨겁게 저 앞을 향했다.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다. 뒤돌아서 내 수고 내 낯바닥 기억해달라 응원한 적 없으므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따르면서도 네가 앞장에 있다는 걸 모르는 이들은 까맣게 몰랐다. 그리고 나는 몰랐다. 발부러뜨고 목 쉬어터져 돌아와 우울하며 밤낮을 지나는지 쌀통에 쌀 있는지 곰팡이만 꼈는지 나는 몰랐고 김원영 말고도 원주 어둠에 몰짝 숨겨놓은 우렁각시 하나 또 있는지 당최 말 물어볼 염치가 내겐 없었다. 그랬다. 가자.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그 한마디 던져보지 못했으므로 밥 살 테니 밥부터 먹자 그 한마디 못해봤으므로 순정한 산의 새끼가 형님하고 두 팔을 길게 내밀며 다가오면 나는 늘 미안했다. 그럴 때 나는 형이 아니었고 그저 부끄럽고 못난 실업의 아들이거나 철없는 아우였다. 아 그랬으나 하마 이제는 하마 그래 너 어찌 살아왔냐. 그러나 그 말은 훗날에 하고 이따금 느꼈던 네가 쓴 몸물 같은 구름도 훗날에 짚고 6월엔 6번 그 말도 물론 절절하다만 네가 쓴 금빛 뱃지 나도 꼭 보고 싶다만 그러나 그보다 하마 내 명치끈 오래 눌러뒀던 말을 하마 내일이든 후년이든 먼 훗날이든 혹여 세상 천지 또 흐려져 구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. 어찌게 숨 받고 발 걷고 어깨 날고 들고 어깨 걸고 나서봐야지요 형님. 네가 또 피 끓이며 담배 박박 피워대며 다리 달달 떨며 시부렁거리면 가마 네 등 뒤에서 너를 밀며 허리 휘어지고 머리 다 휘어졌으라도 낮은 선봉 노동자 대투쟁이든 통일코리아 반대항쟁이든 네가 가자면 언제라도 따라서 가마 함께 가마 순정한 새끼.